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성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왔어요. 모델명은 TFG27F07V라는 모델이고요. 27인치짜리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 요거 언박싱과 그리고 조립 영상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운데에 개봉 식별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개봉을 했다라는 그런 라벨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모니터 밑에 둘 받침대가 되고요. 요거 HDMI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각종 나사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전원 어댑터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 연결할 게 하나가 더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모니터가 자 넘어뜨릴까봐 무서워요.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커브드 모니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탠드와 받침대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끼워주시면 되고요. 뒤로 뒤집어서 나사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적당히 조여줄 수 있을 때까지 조여주고 네,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니터 조립을 할 때는 이렇게 스티로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커브드 모니터다 보니까 액정이 조그만한 그런 충격에 가해져도 쉽게 액정이 깨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모니터와 연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튀어나와 있는 이 힌지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쪽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쪽에 맞춰서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고 위에 위쪽과 앞쪽으로 나사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여졌다 싶으면은 다시 모니터와 연결을 모니터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나사를 요걸 같이 주는데 사실 요 나사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필요한 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관을 잘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모니터를 꺼내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모니터를 드디어 연결을 완료했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모니터 이거는 19인치짜리예요. 19인치짜리 모니터 이번에 설치한 27인치짜리 와이드 모니터고요. 1500R짜리로 샀어요. 그래서 커브가 조금 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더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니터 설치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게 이제 결점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결점으로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픽셀 화소에서 결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픽셀에 결점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왔던 사이트고요. 이걸로 네, 불량 화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만족할 만한 모니터를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한 것 같다. 자, 지금까지 한성 컴퓨터 27인치 커브드 모니터 언박싱과 조립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